네, 2021 리서치 슈퍼위크 오늘 두 번째 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내년도 전망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그렇죠. 분이죠. 박유학 연구위원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발표된 지난달 그 수출입 지표를 봐도 이제 수출이 총으로 봐도 그렇고 일간 평균으로 봐도 그렇고 다 플러스로 전환을 했어요. 거기에 뭐 가장 큰 힘은 역시 반도체였다라고 볼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약간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올해를 마무리하게 될것 같습니다. 내년도 전반적인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예.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후년은 또 내년보다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최근까지 반도체가 좀 힘듦을 많이 네. 겪어왔는데 이제는 이제 상당히 좋은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 그 디램의 어떤 사이클을 보면은 네. 여기 차트 보시는 게 디램의 사이클을 나타내는데 이선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업사이클, 즉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되게 올라가는 구간들이고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반대 사이클인데 지금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다운 사이클 쪽으로 접어들려고 하다가 다시 이제 업사이클 쪽으로 갈것 같고요. 그 이후에 내년 연말까지 업황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호황을 느끼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하이닉스의 이 디램 부분 실적 전망치를 좀 가져왔는데 네.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이 점이 이제 영업이익률이거든요. 네. 보면 영업이익이 이제 올해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좀 하향 곡선을 탔는데 네.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크게 이제 반등을 할것 같고요. 내후년 영업이익은 직전 사이클 고점이었던 2018년도를 상회할 것 같고, 베스트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이 정도 거의 직전 고점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 내후년까지 지금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해 놓고 이번에 사이클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램 쪽은 이렇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계속 하향 곡선을 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연간 낸드 시장 규모도 올해 대비 한4% 정도는 빠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수요가 한30% 올라오는데 가격이 그 이상으로 빠지면서 업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낸드 산업은 그래도 디램보다 좀안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공급이 문제인가요? 예, 이 공급단에서의 어떤 과잉 경쟁이 좀 문제라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 내년 4분기부터 낸드 시장이 이제 상승 곡선을 타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이고 그 이후에는 여기 차트에 잠깐 써놨지만 이 SSD라고 하는 제품이거든요. 지금 이 SSD가 이두 제품을 합쳐가지고 전체 낸드 시장에서 대략 한40% 정도 수요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 SSD는 그 흔히 이제 PC 쪽에 들어가는 SSD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엔터프라이즈 SSD는 이제 서버에 들어간 SSD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쉽게 좀 이해를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 엔터프라이즈 SSD가 이번에 가격이 빠지고 나서 내년 하반기 그리고 내후년에 수요가 큰 폭으로 지금 올라갈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버용이. 예, 그래서 일단 낸드는 뭐 지금부터 내년 한 3분기까지는 가격 측면에서는 좀 부침을 겪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서버 쪽에 침투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낸드 시장이 다시 한번 그 반등 구간에 갈 걸로 지금 생각 중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디램이랑 낸드를 합쳐서 저희가 내년 내후년 시장을 기대를 하면 내년은 디램이 확실히 이제 좋은 시기가 될 거고 내년 연말로 갈수록 낸드에 기대감이 붙으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를 계속적으로 우상향 트렌드로 이끌지 않을까 저희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도 상당히 좋을 먼저는 걸 보고 디램이 있습니다. 끌고 그다음에 낸드가 끌고 이제 예. 말씀이죠. 그리고 낸드 시장 규모도 이 차트 보시면은 낸드의 총 시장 규모인데 왼쪽에 이제 10억 달러 기준으로 해놨고요. 이선 차트는 이 증감률을 우측 차트로 해가지고 놔뒀는데 과거에 일단 트렌드를 보면은 낸드가 2005년도 이때부터 약간 이제 커지다가요. 요 시기에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됐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아이폰 출시 시기 그리고 아이패드가 나왔던 태블릿 PC 출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 커질 때 낸드가 한번 레벨업이 됐고 그리고 태블릿 PC 시장이 올라올 때 레벨업이 됐고 그 이후에 계속 정체기를 겪다가 15년도부터 18년도 한 4개년도 동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때는 아까 얘기 드렸던 그 클라이언트 SSD, 그러니까 PC 쪽에 낸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했던 거는 이 노트북의 이 부팅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이런 게 이제 체감되기 시작하면서 낸드 시장이 한번 레벨업 됐고요. 그 이후에 또 정체기에 들어왔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또 한 2, 3년 동안에는 이 서버 쪽 SSD가 이제 침투가 들어가면서 시장 규모가 한번 레벨업이 될 것 같고요. 과거 대비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는 이유는 네. 이 서버형 SSD, 그러니까 서버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서버 스토리지 시장이 뭐 PC나 태블릿, 스마트폰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 예를 들어서 낸드 전체 시장 규모에서 20%가 지금 서버형 SSD인데 이 침투율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13%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침투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시장 규모는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 예, 포텐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랜드도 내후년에는 상당히 좋은 그림으로 지금 갈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확충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똑같이 이제 데이터 센터 증설을 하더라도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보다는 낸드를 좀 더 채택한다. 즉 SSD를 채택하면서 시장의 어떤 파이 자체가 이제 커지는 구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계략적으로 좀 봤어요. DRAM은 어떠할 거고 낸드는 어떠할 건지 시기는 일단은 DRAM이 좀 앞설 것 같지만 내후년까지 봤을 땐 DRAM도 낸드도 함께 이제 끌고 가는 흐름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 하나씩 좀 봤으면 좋겠네요. 일단 DRAM을 보면 그 2018년의 그 호황기 때 그때보다 넘어서는 수준의 실적을 내후년까지 봤을 땐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좋아지는 이유는 어디 찾아야 하는 걸까요? 일단 그 공급단에서 좀 저희가 이슈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수요상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를 찾을 수가 있는데 단기적인 어떤 수요상을 보면은 그 PC와 모바일 그리고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그 비트코인 그쪽 네, 수요가 네. 단기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D램 입장에서는 3분기에 하와이의 어떤 러시 오더, 그네들이 네. 미국 제재 직전에 D램이나 낸드, 특히나 D램에 대한 구매를 많이 서둘러 네. 갔는데 그러면서 발생했던 게 D램의 유통 재고가 거의 바닥으로 지금 치고 내려간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 이후에 PC 수요가 생각보다 지금 좋게 됩니다. 이 PC 같은 경우 이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PC 세트의 이제 판매량인데요. 이 막대 그래프가 이제 세트 판매량이고 이 선차트가 증감률인데 네. 보면은 올해 2, 3, 4분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거 대비 많은 서프라이즈 판매량을 기록했던 게 PC 판매량인데 내년 1분기 같은 경우에도 과거 대비는 이 비수기 영향이 더 들 것 같습니다. 과거 보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5%, 네. 마이너스 26%에서 1분기 때 거의 10% 중반에서 20% 중반까지의 어떤 물량 하락이 발생이 됐었는데 내년 1분기에는 많이 빠져도 한 마이너스 9% 정도 수준에서 물량 하락이 멈출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반등 구간에 갈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그래도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는 있지만 네. 업계 내 쌓여있는 재고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1분기가 덜 빠지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비수기에 D램의 재고를 조금 더 축적을 해놔야 이 성수기 수요를 맞출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1분기가 덜 빠진다는 얘기는 2, 3분기의 총 판매량 자체가 생각보다 더 좋다는 얘기가 되다 네. 보니까 이 D램에 대한 재고 축적을 해가서 아마 1분기의 어떤 D램 구매 패턴 그리고 가격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이 달러 기준 가격인데 지금 전고점을 거의 회복을 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이 마이닝 쪽에 들어가는 D램 수요는 보통 B2B 시장보다는 이 스팟 시장이라고 하는 이 유통망에서 네, 물량을 네. 많이 구매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스팟 시장 쪽 물량을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걸로 대표되는 크립토커런시 쪽 수요에서 D램을 좀 흡수해 가면서 이 스팟 시장의 이 가격 상승도 이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스팟 가격이 상승할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PC D램 쪽에서 수요가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는 우리 예상보다 초기에 이 상승 탄력이 좀 강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이 D램의 이 전반적인 가격도 보면은 네. 이 D램 가격 추이인데요. 요 차트가 이제 D램의 스팟 가격을 나타냅니다. 거의 데일리 거래되는 D램의 가격 네. 지표고 요게 이제 고정 가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이랑 거래하거나 네. 예, 아마존이나 거래하거나 이런 가격인데 이 차트를 보면은 지금 거의 이제 붙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D램의 이 스팟 가격과 고정 가격이 많이 붙어 있어요. 네. 중요한 이유는 과거의 이 사이클을 보시면요. 이 업사이클 때는 스팟가가 고정가보다 위쪽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다운사이클 때는 스팟가가 고정가보다 아래쪽으로 가는 경향들이 상당히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변곡점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고정 가격은 내년 1분기 후반부터 이제 올라가는 이런 계단식 상승을 보이긴 하겠지만 스팟 가격이 아까 얘기해드렸던 PC 수요랑 이 마이닝 측 수요 이슈 때문에 12월부터 이렇게 상승 궤도를 타지 않을까 싶고 이게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고정가 상승이 우리가 봤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예상 중입니다.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좋아지는 걸 예상하는 원인에는 그러면 그 가상화폐 시장의 네, 분위기가 네. 좀 달라졌다는 게 영향이 있는 거네요. 예, 그쪽도 영향 일부 있죠. 네. 그거 그때 화면 하나 보니까 마이닝하는 저 장소 보니까 거의 뭐 서버 들여놓은 것처럼 엄청난 예. 많은 저기 그 장비들이 있더라고요. 네. 야, 그렇게 착오를 하는 줄 몰랐어요. 이게 사실 이제 마이닝 쪽이 D램 총수요에서 따지면 한 2%밖에 2% 좀 미만이거든요. 상당히 좀 작긴 하지만 재고가 좀 타이트한 상황에서 올라오는 그 수요는 이 업황을 좀 끌어올리기엔 충분해 보이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급단 같은 경우에는 그 내년 내후년 2년 동안 이 공급에 이 마이너스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공급이 줄어드는 요인이 예, 예. 거의 2년 동안 지금 D램 인더스트리에 포함되어 있는 총 이 장비의 한 15% 정도, 최대 15%, 뭐 적어도 한 10% 초반 정도가 마이너스가 날 것 같고요. 그 양으로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웨이퍼 투입량 기준으로 한 15만 장 정도. 예, 15만 장 정도면 D램 이거를 메이크업 하려면 15만 장을 신규 증설로 이 메이크업을 해주려면 캐펙스 기준으로 거의 10조 원에 다다르는 D램의 투자를 인더스트리에 또 투입을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그동안 힘들었던 많은 가정들도 있었고 이번에 증설할 때는 EUV라고 하는 장비를 이제 D램 쪽에 넣어야 되는데 해당 장비가 사실 좀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도 좀 많이 어렵거든요. 네. 최근에 어떤 수급 여건상.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처들 입장에서는 이제 D램 업체들한테 신규 장비 증설을 원하려면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줘야 되는 사이클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가격을 올려주든지 예, 가격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뭐 장기 계약을 한다든지 네.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만 D램 업체들이 증설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그런 인센티브가 안 주어진다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공급이 2년 동안 거의 15% 정도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D램의 이 공급 부족률은 더 극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D램 업황의 초기 업사이클 이제 들어가는 구간이긴 하지만 네. 내년 봄, 여름, 가을로 갈수록 가격 협상권이 확연하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이크론 쪽으로 완전히 좀 넘어올 걸로 저희는 공급자에게로 협상권이 넘어간다? 예, 예.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이 고정 가격의 상승 패턴보다 네. 훨씬 더 가파른 상승 곡선이 나올 가능성도 이번 사이클은 있지 않을까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종목을 한번 쑥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역시 가장 탑픽은 삼성전자가 되는 건가요? 예,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을 가장 탑픽으로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거밖에 네. 없잖아요. 예, 대형주는 사실 그렇긴 한데 그 네. 구간 구간마다 두 종목을 약간 스위칭도 시켜드리거든요. 얼마 전에 하이닉스가 D램 사이클에서 조금 예, 더 예, 맞아요. 지난달 얘기 하셨어요. 예,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약간 변화가 네. 지난달에 이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지 않겠냐 네, 네.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최근 주가도 하고 한 달 새에 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랑 거의 밸류에이션 그렇죠. 상의 갭을 또 많이 메꾼 상태예요. 실제로 그 삼성전자 주가도 보면은 북밸류상으로 지금 평균 정도 올라와 있고요. 하이닉스도 과거 북밸류 밴드상으로 거의 평균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의 어떤 격차가 지금 별로 발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랑 하이닉스는 지금 시점에서 뭘 사도 그냥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 중이고요. 네.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의 이 12개월 트레일링 기준 북밸류 차트예요. PBR 차트인데 과거의 어떤 밴드를 보면은 PBR 한 배에서 한 2.1배까지 움직이는 게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거든요. D램의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 때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 직전 고점을 올라오면서 역사적 최고치를 절대 주가는 올라오긴 했지만 네.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업사이드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상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뭐 해당 시기로 2017년도 초 뭐 이때 시기들인데요. 어떤 시기냐면 D램이 업사이클 초기에 들어갔던 시기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는 게 가시권에 들어왔던 시기들의 밸류에이션이고요. 네. 실제로 컨센서스가 올라오고 가격 상승이 나오고 실적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밴드 상단까지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단기에 봤을 때도 요 밴드 상단까지 삼성전자 주가는 한 9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삼성전자 북밸류는 계속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내후년까지는 주가가 그래도 계속 우상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이고요. 하이닉스도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은 네. 과거에 이런 뚜렷하게 상하단 밴드를 지켰던 모습들이 있는데 거의 지금 딱 중간 정도 그러네요. 지금 있는 상태고요. 삼성전자랑 똑같이 업사이클 상단까지는 주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한 14만 원 정도 시가총액 100조 원을 시도할 걸로 지금 생각 중이고 그 이후로도 업황에 따라가지고 우상향 소폭이 상승 탄력이 좀 더디긴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가격으로 보면 높네요. 그죠? 삼성전자 9만 원. 예, 예, 맞습니다. 9만 전자가 되나요, 그 문제? 9만 원 전자? 9만 근데 또 그 시기에 대해서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예, 왜냐면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1분기에 어떤 PC 수요도 되게 좋고, 그리고 마이닝 수요도 들어오고 있고, 얘기는 못 드렸지만 모바일 수요도 생각보다 지금 빨리 회복이 되고 있고, 네네네. 서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일부 업체들을 통해가지고 1분기 수요 회복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주가 모멘텀이 가장 빠른 시기는 이런 호재들이 엮여 있는 시기거든요. 주가는 그래서 1분기 내년 한 봄 여름까지는 상당히 좀 세지 않을까 좀 생각 중입니다. 그 이제 디램도 올라가고 낸드도 이제 뒤늦게 같이 따라가는 그 구간 안에서 하이닉스 인텔 인수는 어떤 그러니까요.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내년까지는 사실 큰 영향은 없을 거고요. 내년 이제 연말 정도에 하이닉스가 SSD 사업을 인수해 오게 되는데. 네.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엔터프라이즈 SSD에서 서버? 하이닉스가 이제 수혜를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인텔의 이 SSD 사업은 그 엔터프라이즈 SSD에서 강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어서 점유율 2위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내년 4분기 아마 한 11월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 하이닉스가 인텔의 해당 사업을 인수하게 되면 해당 시기부터 엔터프라이즈 SSD 점유율이 급반등하는 구간이 날 거 될 거고요. 내후년 낸드 업황이 이 엔터프라이즈 SSD 때문에 호황을 겪게 될 때, 저 예상대로 잘 돼서 호황을 겪게 될 때 하이닉스가 좀 부각받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낸드가 좋을 때 하이닉스가 항상 뒤쳐져가지고 네, 꾸준히 밀렸었는데 이번 사이클에는 다르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기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 예, 만약에 이렇게 잘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DRAM의 상황이라든지 낸드 상황을 보면서 종목을 스위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예, 예,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 절대 수익률은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아래 이제 중소형주들도 그렇고 네.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여지는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 내년 한 봄 여름 뭐 요 시기까지는 개인적으로 한 4, 5월 달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해당 시기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중소형주보다 조금 더 탄력 있게 상승할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중소형주 쪽에서 오히려 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높게 나오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클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는 일단 대형주보다 조금 수익률 면에서는 뒤처질 가능성,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내년 이제 전체를 본다면 또 보고 있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부품주, 소재주, 장비주 어떤 것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장비들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 업체들이 추가로 여기서 주가가 최근에 한 달 정도처럼 탄력성 있게 더 올라가려면 네.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이 장비 증설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으로서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업체들의 주가 상승 탄력은 당분간은 이제 좀 더뎌지지 않겠냐 올라가긴 하겠지만 할 거라 보고 있고요. 오히려 소재랑 부품 쪽에서 실적 상승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요. 소재들은 낸드 쪽의 특수가스 업체들 저희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특수가스 업체들이면은 이제 SK 머티리얼스, 워닝 머티리얼스, 오션 브릿지 후성인데 이 중에서는 지금 워닝 머티리얼스랑 오션 브릿지 이렇게 두 개 종목을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워닝 네. 머티리얼스는 삼성전자 낸드 쪽에 이 가스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회사고요. 네. 주가도 다른 소재 업체들 대비 올해 많이 못 올랐어요. 안 좋은 이슈들 때문에. 그래서 주가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매력이 있어서 삼성전자 낸드 쪽의 소재 업체로는 워닝 머티리얼스가 주가 측면에서 가장 좀 좋아 보이고요. 오션 브릿지는 이제 하이닉스 쪽인데
그동안 하이닉스 DRAM 쪽에 위주로 소재를 공급했다가 내년도에 낸드 쪽으로 사업을 확장을 들어가게 될 걸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서는 워닝 마트리얼스, 하이닉스 쪽에서는 오션 브릿지에서 소재 두 개 이렇게 얘기드리고 있고요. 네. 부품 쪽에서는 지금 TCK랑 워닝 QNC 지금 추천드리고 있는데 TCK는 삼성전자 낸드 쪽에 낸드를 포함해가지고 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그리고 키옥시아 인텔까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 제품을 거의 독점식으로 당분간 공급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낸드의 어떤 내년도 과잉 투자 시에 가장 이제 물량을 많이 공급하는 누가 투자하더라도 수혜를 받는 회사가 되고요. 그리고 워닉 QNC는 올해 주가가 많이 못 올랐어요. 얘도 워닉 머티리얼스랑 비슷하게 네. 개별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올랐고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상태인데 삼성전자 낸드 쪽에 세정사업부로 이번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인수했던 모멘티브라는 회사도 내년에 흑자전환하면서 터널런드가 되기 때문에 이 회사도 삼성전자 낸드 쪽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낸드 소재, 워닉 머티리얼스, 하이닉스 소재 오션 브릿지 네. 그리고 나머지 낸드 전반적인 소재 TCK 그리고 삼성전자 낸드 원익 QNC에서 4개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고요. 네. 비메모리 쪽에서는 지금 에이펙트라는 회사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네. 예. 에이펙트는 지금 하이닉스 쪽에 메모리 테스트하는 후공정 업체입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하이닉스 쪽 비메모리 사업으로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사업 확장 측면에서 상당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비는 그렇구나. 지금 그 유튜브 채팅방에 질문을 주는 분이 계셔서 장비 네. 쪽 오늘 사실 주가가 별로 좋지 않은 종목들이 꽤 보이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거죠? 장비는 이전만큼의 그런 탄력을 기대하기는 당분간은 좀 어려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순서상으로 보면은 중소형주들도 이제 초기에 고객들이 장비 투자를 할 때 아무래도 장비 업체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다 보니까 네. 실적도 제일 먼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탄력성이 가장 높고 네. 그 이후에는 사실 장비 업체들이 좀 기간 조정 구간에 들어갈 때 그 네. 장비가 세덕돼서 양산되는 과정 속에서 소재랑 부품들의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가 그렇죠. 상승 탄력을 세게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의 기간을 놓고 보면 이제부터는 장비보다는 이제 소재랑 부품 지금 얘기 드렸던 종목 네. 일부 비메모리 업체들 이렇게 종목을 좀 변경하는 것도 아. 중소업체 중소기업들 볼 때는 네.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요. 뭐 좋다고 쭉 그냥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사이클의 네. 변화 안에서의 실적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종목을 교체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오늘 이야기 드린 거 워닝 머티리얼즈 오션 브릿지 TCK 워닝 QNC 그리고 에이펙트 네. 이런 종목들 그리고 변함없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종목들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오늘 내년도 뭐 계략적인 전망도 종목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봤네요. 박유학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